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일기 때하고 비교가 돼요, 선생님. 굉장히 시끄러워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부터는, 왜냐하면 이 장소도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번 장소보다 거의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소리 자체도 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떠들으셔도 그게 굉장히 크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오셔서, 어차피 3시간 여기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예, 좀 차분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실습이라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 자체를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보니까 뭐 어떤 조에서는 벌써 한번 나오고서 뭐 안 하시겠다는 분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게 몇 대 몇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 못 들어오게 해놓고 정말 제가 어느 조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까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마무리를 못하고 가시면 다른 번에 이제 또 다른 걸 들으시려고 하셔도 못 들으세요. 이미 제가 면접을 볼 때도요, 어디 입학을 해놓고 마감 못하신 분들은 X표 돼 있어요. 그분은 아무리 잘하셔도 들어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3시간을 선생님들이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귀한 시간이시니까, 예, 또 지각도 좀 하지 마시고, 지각하시는 분 지금 지각도 하지 마시고 결석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기생처럼 다, 예, 수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여기 생각나고 조회 안 나눠주는 분 있나요? 안 나눠주는 분? 예, 예. 자, 그러면 일조가 어딨죠? 일조 몇 명이세요? 아, 저희 6명이요. 6명이요? 2조? 6명? 6명, 6명. 3조는요? 6명. 4조? 4조 몇 명이세요? 6명. 7명인 조가 있을 텐데. 없나요? 5조는 어디 있으세요? 5조 몇 명이에요? 6명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이제 펜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져가서 해갖고 온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먼저 마무리부터 할게요. 예, 다른 오늘 목련 보시죠. 목련 하기 전에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불을, 찜기를 올리시고요. 불도 올린, 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열을 돌리면 딱 소리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F점이에요. F점이 시작점이고요. 그 시작점에서 항상 우리는 잠재우게 할 때 그 F점으로 잠재우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딱 하고 한번 켜보세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딱 소리가 나면서 불이 딱 들어와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F점이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또 하얀 종이를 드렸어요. 자, 이 종이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여기에다가 꽃을 올려서 많이들 덕금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저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 이게 그런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일종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하나씩 덮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리는 데 시간 다 걸리고 또 올리는 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래서 누구는 이걸 뭐 창호지 비싼 거 사서 쓰시는 분도 결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니까, 예, F점에다가 이걸 올리세요. 올리시고 Thank you.
일곱 명분이 갔을 겁니다. 쭉 펴세요. 쭉. 쭉 펴놓으세요. 자, 펴놓으시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점? F점이요. 이게 시작점이면서 또 우리가 잠재우게 하는 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많이 들였나봐. 보니까 이 줄기가 너무 미워. 자르다가 보니까 잘게 자르세요.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합칠 거라 그랬잖아요. 따로따로해서 합칠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쪽이어야지 병에 들어갔을 때 예쁘겠죠.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른 걸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꽃 모양만큼 달라진다야 나랑 닮았을 때 예쁘거든요. 함께 같이 늘 거기 때문에. 네.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커서 이 꽃 모양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다가 너무 나중에는 귀찮아지셨어.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으세요. 이제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덮음 시켜를 계속 했어요. 저희가 덮음 시켜를 계속 했는데 이게 정말 된 거야 아닌 거야 하는 걸 하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이제 뭘 하시죠? 이렇게 올려주는데 여기에 지금 뿌옇게 되면 아주 들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습기가 안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습기가 안 올라와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닐을 봉다리에다 담아왔죠. 그래서 아마 그날에도 또 습기가 조금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놔둬보면 여기가 뿌얘지면서 습기가 차면 얼른 그 습기를 얼른 닦아주셔야 돼요. 마른 행주로. 예, 그래서 예, 계속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분 체크를 하는데 수분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수분 체크가 돼야 병에 들어갔을 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분 체크가 덜 돼서 수분이 남아있어서 병에다 집어넣으면 썩어요. 썩어서 나중에 드시지 못하고 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분이 약간 있으시죠? 이럴 때 좀 닦아주세요. 행주를 안 갖고 오셨으면 마른 휴지로 해도 예, 닦아주세요. 네, 계속 수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싶으시면 얼른 닦아주세요. 이거 닦아주세요. 마른 걸로 계속 닦아주세요. 제가 그날 가서 그 다음날 해놓고 여지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병에다 담아놓지 않고 비닐에 담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수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불 켠 거예요?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덕금 시키면 했는데 이게 계속 이거 언제까지 덕금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쭤보시는 게 몇 번 덮어야 돼요? 말씀을 하세요. 몇 번이라는 답이 없다. 식물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예 내가 계속 했는데 왠지 다 된 것 같아. 따그닥따그닥 소리 나면서 다 된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수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닦아주세요. 마른 그거로 계속 닦아주시면 예 아니면 이 수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다시 덮음 식힘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꺼내서.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말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덮음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관하는 중에 수분이 다시 머물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마른 적이 없으시면 예, 마른 저거를 갖다가 좀 닦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뿌얘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단 F점에 처음에 했는데 안 나왔어. 그렇다고 그냥 집어넣지 말고 한 단 더 올려서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한 번만 하면 두 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또 닦아주세요. 향 좋으시죠? 예. 이것도 이렇게 한번 나올 때 이렇게 해주시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좀 나가겠죠? 그렇게 가다 주시면 더 빨리 되시겠죠?
번까지만, 딱 두 번까지만 하면 완벽하세요. 예. 두 번 하셨으면, 예. 예. 아니, 아니요. 한 번 해서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올려주셔요. 그런 다음에, 예. 딱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스무체크를 몇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죠. 예. 보통은 한 번 하고 넣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넣으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면서 향도 가중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그 나름대로 또 향 가중까지 되는 거라, 예. 다른 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향 가두기라는 그런 또 따로 또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첫 번에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집어넣지 말고 한 번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이게 열었을 때 좀 흔들어 주시면, 예. 여기서 좀 수분이 나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수분 안 나올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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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었을 때 옆에서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더 빨리 수분이 나가겠죠. 이 우리 꽃차는요, 한번 손을 내면, 손을 가면 갈수록 더 정성 들여지면 더 맛있어요. 병을, 여기 병 갖고 오시면 안 드려도 되겠다. 이건 경진기업에서 사셨나 보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아, 상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실버로 하셔서 여름엔 이게 좋고요. 겨울 좀 정한철 때는 골드가 좋고 그래요. 저는 골드만 사용해요. 예, 예. 닦아주셔야 돼요. 빨리 닦아주면 빨리 닦아줄수록 수분이 빨리 없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수분이 안 나와서 병에 담는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충분히 식혀서 넣어야 돼요. 저희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호떡 같은 거, 풀떡 같은 거 이런 거 사시면 바로 뺀 거 이렇게 아물려서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해요? 벌려서 오죠. 그런 것처럼 수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식힌 다음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뚜껑을 아직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았다 그러면 수분이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안 생긴다 그래도 밖으로 내놔서 충분히 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라. 제가 꽃차를 가르치면서 건조기 사용하는 거, 뭐 부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3시간 안에 수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건조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건조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목련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좀마다 자, 한 두 분은 거기에 다 매달려서 볼 필요 없으시고 이제 목련을 시작할게요. 꽃차 중에 가장 인기 좋은 목련이에요. 사실은 이 목련 수업을 이렇게 교과목에 집어넣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기도 힘들고 이 목련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목련은 별도로 해서 특강으로 해서 따로 돈 받아요. 이게 목련에서 이게 흰색깔 꽃이 덮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이제 급수가 이제 저희가 소믈리에도 여러 급수가 있고 또 꽃차목도 여러 급수가 있어요. 맨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하는 수업은 핀지였어야 돼요. 근데 생강나무나 이 목련 같은 게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나고 제때 그거 뭐 다른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이걸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목련이 구하느라고 여기저기서 구하느라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목련을 딸 때는 어떤 상태에서 따냐면 지금 이때 따요. 이게 봉우리가 밑에 보시면 있어요. 밑에 여기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안에 또 얇게 또 막이 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짝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딸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짝 벌어졌어요. 예. 요랬을 때가 목련 따는 시기예요. 우리는 요때 딴다. 예. 요때 따서 살살살 만져서 이걸 다 펴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예. 그래서 근데 사람의 온도가 있죠. 사람 온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피면서 갈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꽃이 제일 많이 비싸요. 저희가 목련 한 송이 3,000원씩 받거든요. 한 송이 3,000원을 받는데 사실 하시다 보시면 3,000원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송이를 가지고 여러 번 우려 먹거든요. 우리 꽃, 저기 커피는 막 6,000원, 7,000원짜리도 비싸다고 안 하시는데 이상하게 꽃이 한 송이에 3,000원 하면 되게 비싸다고 그래.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그러시면 비싸다 소리 썩 들어가실 거고요. 자, 이제 조마다 다포를 하나 이쪽에서 하나씩 좀 주세요. 그러면 다포에다가 그 목련을 부어 놓으세요. 지금 비닐에 담겨 있어서 축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련 비닐에 담아 있는 걸 부어 놓는다. 예, 부어 놓은 다음에 자, 일회용 팩을 이제 또 선생님들이 드릴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집에서 펼쳐놓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가 노하우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1인당 하나씩 이걸 주면, 예, 앞에다가 놓고, 설명을 제가 하자면, 맨 처음에 뒤를 잘라주시고요. 이제 껍질을 까는데, 여기다가 놓으라고. 여기다. 자기 각자 여기에다가 까시라. 그러면 여기 옆에가 지저분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까셔서 요게 이게 하시면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펴지는 요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살살살살 만드셔갖고 일일이 다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게 밑에 속에 수술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목련에는 이 수술에 약간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덕금하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독성이 또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삐죽 나온 것보다 독성도 약간 있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여기까지 바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서요. 집에서는 이런 덮어를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이틀을 놔두세요. 그래서 예, 수분이 70%에서 80%가 빠진 다음에 불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는 순간에 다 갈변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100% 기다렸다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갖고 오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올리면서 밑에서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되는 순간에 밑에 거부터 빼시는 거예요. 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70% 정도에서 80% 정도 하는데 온도를 높게 한다? 아니다. 이것도 말리는 것도 온도가 높으면 다 갈변돼요. 다 새카매져요. 그러니까 온도를 45도 정도에 맞춰서 말리는 것도 말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각자 놓고 채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쓰레기를 다른 데다 넣지 마시고 꼭 여기에다 담으세요. 예. 자. 이거 아까 넣을 거였죠? 예. 예, 10원 모여드릴게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더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덜 말랑말랑해서 피는데 조금 애로성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뒷다리를 딱딱딱 잘라주고요. 껍질을 까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꽃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셔서 밑에 보시면 뾰족하게 수술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수술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수술을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제 손 좀 보세요. 요새 목련을 밤마다 하고 있어서 손이 지금 완전 노화자 손, 그런 노화자 손이 없어요.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면보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이틀 정도, 3일 정도 그냥 말리세요. 그냥. 실온에서 그냥 말리면 그때 되면 그 수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수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수분 이대로 올리면 발변이 돼갖고 시커먼 목련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잘 펴서 쫙 널어놓으시면 이게 착 가라앉으면서 수분이 빠져요. 그러면 한 7, 80%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가져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좀 열어보세요. 이 상태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온도는 45도로 해서 올리신다. 예. 저게 다 되시면 얼른 이거를 전기를 꽂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생강나무가 얼른 되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생강나무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 닦아서 그래요. 얼른 이거 치우시고요. 아,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이거를 지금 45도로 놓고 하신다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면보에다가 그냥 널어서, 예, 2, 3일 정도, 예, 예. 아니, 이렇게. 항상 저렇게, 예. 그러면, 혼자서 이게 착 까불어지면서요,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7, 80%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저거는 전부 수분이에요. 저기 뒤에 예쁘게 잘라주셔야 돼요. 뒤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헝겊에 잘라서 헝겊에 쫙 놓으시는 거예요. 펴서. 그러면 수분이 한 3, 4일까지도 놔두셔도 그러면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된 데서 한, 그러니까 이곳에 수분이 한 7, 80% 빠져나갔을 때 이 팬에다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지금 말리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그렇게 헝겊에다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덮으시면 훨씬 더 예뻐요. 예. 아니 저희가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어도요 나중에 여기 불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게 다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 먹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은 버려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잘 가세요. 이렇게 다 떨어뜨리시면 제품이 나올 게 얼마 없어요. 네. 예, 한 송이 가지고 몇 번씩 우려 먹으신다고요. 예. 예, 근데 손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그러시면 갈변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꽃이어서 딸 때도 장갑을 끼고 따시고요. 이거 필 때도 장갑 끼고 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 너무 오래 쪼물락쪼물락 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렇게 꽃이 보면, 이렇게, 피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예.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대로 따로 놓으시면 돼요. 온도로 이제 하셔갖고, 이제 하시다 보면 밑에 것부터 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밑에부터 하나하나 한 단씩 해서, 이게 집에서 할 찌개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밑에 것 따면서 이거 하는 동안에 밑에 게 되면 그것도 올리면서 그거 해서 거기다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아, 향기가 굉장히 좋으시죠? 이게요, 목련은 특히 더, 올해 거보다 작년 게 더 맛있어요. 두면 둘수록 맛있어요. 목련차가. 처음에는 향이 좀 덜 있는 것 같은데, 놔두면 그 안에서 숙성이 돼갖고, 목련차 같은 경우는 더 맛있어요. 나중에 더. 예, 이렇게 까시다가 지금 이런 건 너무 작아서 못 가겠다라는 거는 별도로 놔두세요, 선생님. 예. 근데요, 사실 이렇게 잔잔한 게 병에 담으면 되게 예뻐요. 예, 큰 거는 병에 넣어야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요. 예.
단단한 게,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조그만 게 약성은 더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세 군데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유아라 그래서 그렇게 한약방에서 그렇게 팔아요, 선생님. 예. 네. 한약방에서 팔. 네네. 그렇게도 하고, 또 대부분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낱낱이 떼어서 많이들 해요. 꽃잎을 낱낱이 떼서.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제가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힐링하는. 예. 어떤가요? 예, 목련이 펴버린 건 이미, 이렇게 저희가 꽃을 몽우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꽃이 다 폈다 하는 거는 이미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수정을 했어요. 예. 수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 우리는 몽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꽃을. 아, 이 종이는 뭐 주지 아무 데서나 문방구에서도 팔고 슈퍼에서도 팔아요. 제사 지낼 때 까는 종이잖아. 예, 제가 그랬잖아. 전지예요. 아무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유아라 그래갖고 우리 지금 한약방 같은 데서 팔면 이런 거 팔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말려서 이거 마침 말려갖고 이거 끓여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저희는 껍질까지 다 까는 거죠. 이게 집에서 하다 보면 이 털이요. 나중에 이렇게 쓸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알레르기 비염에 좋다면서 이 털까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못해서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뭐하면요. 차라리 이거를 껍데기 까갖고 얼리라 그래요. 냉동실에 넣으라 그래요. 예. 그 냉동실에 넣은 거 물 부으시면요. 향 좋아요. 그대로 살아나요. 연꽃 같은 경우도, 연 같은 경우, 흰연 같은 경우, 덮어놓으면 예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 근데 그걸 냉동실에 그냥 넣어놨다가 차라리 부으시면 향이 그대로 살아나요. 예, 생화를. 예. 그래갖고 저희 어디 행사 갈 적에도 그냥 냉동실에 있는 그 연을 가지고 가서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향이 은은해갖고 그냥 냉동실 그냥 아무 그냥 이런 데다 하나씩 한 송이씩 넣는 거예요. 예, 한 송이씩 해서 차곡차곡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백송이 900송이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행사 있을 때마다 하나씩 빼갖고 가서 그날 가서 뜨거운 물 보면서 피워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저 핀셋 있죠? 그 대나무 집게를 이렇게 피워줘요. 그러면 그 향이, 은은한 향이, 연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올리시는 게 낫지, 이렇게 된 상태로 이걸 끓여먹는다는 건 저는 좀. 그래요, 예. 이렇게 쬐끔해갖고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껍데기를 훑다 까가지고, 예, 이렇게 보관해서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끓여 드시면 돼요. 예, 예, 뜨거운 물 끓이시면. 네, 해동하면 그냥 흥물흥물해져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색깔도 그대로, 물이 덕분처럼 나오진 않지만, 예, 그래도 가능해요, 그것도. 네, 저희 차가, 예, 차가 전부 농축이 돼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보다 훨씬 진해지는 거예요. 예. 네. 행복하시죠? 뒤에 꽃, 이거 하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1kg씩 하다가 하다 보면 밤 꽃값이에요. 3시, 4시. 금방 가요. 네. 그리고 해놓고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손이 완전히, 요새 목련을 까느라고 제 손이 아니에요. 오늘 손톱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가지 정도 제가 수업을 가르쳐요. 선생님들 오시면, 자격증 반을 하시다 보시면, 계속 선생님들 시간이 이제 맨 처음에 80시간에서 1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면 또 240시간을 해야 그 다음 급수로 갈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계속 다른 거를 해야 되잖아요. 했던 거 아니고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한 200여 가지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납품하고 맛이 괜찮고 권할만한 건 한 10가지에서 한 12가지 정도. 예, 그런 정도예요. 저는 저처럼 교육자 하지 않은 다음에는 전문적으로 내가 한 가지를 많이 심는 게 좋아요. 아, 메리골드는 메리골드만 많이 심고, 예. 특히 귀농하실 분들, 귀농해서 내가 뭘 좀 심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심는 것보다 뭐 메리골드는 메리골드만 하나, 하리골 같은 경우는 구절초만 심었어요. 그래갖고 그 산이 전부 구절초예요. 거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명소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구절초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리고 구절초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은 구절초, 아,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전부 거기로 주문이 들어와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권해요. 귀농하시는 분도. 예. 그리고 내가 이걸 심고 싶다고 해도 내 땅 토질이 그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토질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심 때 되도록이면 많이 심지 말고, 예, 좀 전문적으로 한두 가지만 심기를 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자목련이에요. 예. 자목련인데, 자목련이 덕금을 하면 이게 새까매지고, 속은 새까매지고, 이게 앞은 하얘갖고, 덮어놓으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또 효능도 이것도 있기는 있어요. 자목련이. 한두 개씩 이렇게 껴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자목련은, 저거를 하면, 물을 우림을 하면 어떠냐면요. 피 죽은 물이 나와요. 완전 피 죽은 물 있죠.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예. 그래서, 자목련이 많이 나와도 안 해요, 잘. 네? 네? 꼭 피 죽은 물을, 피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지나면 굳어진 그 피 색깔, 그 색깔이 나와, 이게. 그래서 자목련을 그래서 안 해요. 근데 병에 담으면 아픈, 여긴 하얗고 여기 뒤에는 까맣고 그러니까 병에 이렇게 한 병 정도 담아놓을만은 해요. 예뻐서. 근데 먹어지지는 않는 게 자목련이다. 항상 이런 걸 하실 때는 밑에 거부터 빼시는 거예요. 위로 올리시고 그래야 수분이 밑에 거부터 빠지는 거지. 네, 아직 덜 됐어요. 선생님 7, 80% 빠져야 된다 그랬죠? 예, 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끄셔서 요거를 빼시라고. 빼서 바깥에서 식혀서 담으셔야지. 예. 그리고 밑에 거서부터 빼는 거예요. 밑에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밑에 거 빼내서 그게 비었다 그러면 거기를 또 다시 채워서 위로 올리고 계속 이렇게 밑에 거 빼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걸 조금 위로 올리면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잖아. 예. 저희는 이제 자격증 수업을 하면 무조건 그날 목련을 했다 그러면 숙제가 목련 1kg씩 사서 하셔야 돼. 예. 무조건 그래야 내가 남는 게 돼요. 또 그 다음에나 돼야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만 배워갖고 갔는데 그게 내 그 다음에까지 그게 기억이 잘 되질 않아. 내 손에서 익숙해지질 않기 때문에 무조건 1kg씩 가서 1kg나 2kg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한테 주기도 좋고 이게 또 선물하면 목련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이거 배우시면 선물 걱정할 게 없어요. 받는 사람은 또 그게 이게 고급지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 그때 많이 해놓으시는 거야. 예,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가서 꽃차 배우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어디 모임을 가든지 제가 꽃차 몇 송이 가져가서 거기 있는 분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게 뭐예요? 네, 꽃차예요. 이게 이런 꽃차. 그것 때문에 반에서 쫓아서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시작했어요 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유자쌍화차 같은 경우 제가 1,000개를 해요. 1,000개가 넘도록 해요. 네. 그렇게 하면 1,000개를 하면 한 5,600개는 남 주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그러고 하나씩 준다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목련을 배우셨는데 저 목련이 필요해요. 저 목련 좀 더 사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절대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예, 제가 날짜에 맞춰서 또 혹시 선생님 수업 때 맞춰서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이렇게 같이 그룹을 해서 받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꽃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이제 이게 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몸에 좋다고 먹는 건데 남 팔아먹는 사람들은 이게 약을 치고도. 그리고 요새 전에는 할머니들 외에 뭐 쓴밥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쑥이니 막 여기저기 그렇게 해밥 보시면 할머니들 팔아준다고 사실 뭐 우리 사드렸잖아요. 절대로 사지 말라잖아요. 파서 그걸 따지 말아야 될 곳에서서 딴다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농사 지시는 그 사과 농사나 배 농사 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 그 밑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실에 약 안 주는 거 없죠. 그게 다 어디로 떨어졌겠어요. 밑에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거 할머니들 그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말하면 알아듣는데 할머니들은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따시면 안 돼요. 약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따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할머니들 거 열심히 팔아주는데 요즘은 안 사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가 약을 쳤는지 도로변의 목련인지 이거 봐갖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오는 게 제주도 거 아니면 예천 이렇게 내가 꽃차를 하시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따로 주시면 제가 오는 길에 갖다 드리던가. 제가 일주일에 시험을 두 번을 와요.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가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은 여기로 오고 제가 시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음에 이렇게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이 나오게 되니까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구입을 해서 따로 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사는 게 목련 1kg에 25,000원이에요 예. 원래 사시면 30,000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몇백 킬로씩 사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5,000원씩 싸요. 몇 송이가 아니라 이런 봉다리로 한 거의 한 8분 정도? 그러니까 해놓으면 1kg 해놓으시면 우리 그 어디야 그 빨간 그 효소통 있잖아요. 고기를 하나 정도는 돼요. 예,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여기 뒤에 꼬닥지 안 닿았습니다. 안 뛰었습니다. 그런 꼬닥지가 말리면서 삐죽해갖고요. 다른 데를 찔러요. 예, 그래서 판판하게 바짝 잘라주라는 게,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예쁘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은 수분이 있어서 그게 무기가 아니지만, 이게 다 말리고 나면 이게 뾰족해지겠죠. 그러면 이걸 같이 병에 담았다 치세요.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에 다른 꽃을 찌르겠죠. 예. 그래서 바짝 잘라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말려도요, 아니, 3일 정도 되면, 예, 이게 촥 가라앉으면서요, 그리고 더 예뻐요. 자연에서 말린 거는 지금은 이게 어쨌든 간에 바람에 의해서 약간 쪼글쪼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연에서 만지면요, 이 꽃 자체가 촥 가라앉으면서 아주 팽팽해요. 자연에서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자연에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안 그래도 배우시고 가셔갖고 1kg 해라 숙제를 줬더니 그분 집에 가서 잘 깔아서 까서 착 펴서 말렸는데 어디다 말렸냐? 바깥에다 말린 거야. 배에다 바깥에다. 얼었어요. 요새 얼잖아요. 아침에 춥잖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새카매졌다는 거야. 나도 너무 예쁘게 잘 폈는데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났어. 선생님이 이게 집에다 놔두세요. 아파트 같은 데 놔두시면 아파트 공기 그런 게 있어 따뜻하니까 이게 마르는 거지. 바깥에 그 추운데 바깥에다 넣으니까 약간 오른 거야. 그래갖고 저렇게 자몽련처럼 됐대요. 1kg가 전부. 온도가 약간 따뜻해야 좋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45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밖에 온도가 조금 따뜻하면 더 빨리 마르죠. 45요. 50회도 돼요? 네, 이 앞에 이거 쓸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아, 그렇죠. 별도로 빼서 뭐 시음에 쓴다거나 별도로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목련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목련이에요.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어때요? 네. 조금 목련이라고도 하고 발효 목련이에요, 이게. 이제 발효
자료를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다르죠? 색깔이? 그래서 목련도 항상 말하지만 항상 뚜껑으로 따로 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처지 하다 보면 색깔을 해놓고 나면 한 3분의 1밖에 못 건져요.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병에 담아서 널널한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갈변된다고. 그럼 갈변되면 갈변된 상태로 상품을 내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차라리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발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대보자기예요. 대보자기에다가 물을 묻혔어요. 물을 살짝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깐 상태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막 이렇게 처진 것들 뭐 지금 이렇게 색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뒤로 그냥 계세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여기 서 계신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축인 거를 대보자기를 살짝 싸서 보온막통에다 집어넣어요. 보온막통에 집어넣어서 보온으로 놔두는 거예요. 보온으로 놔두셔서 이게 한 시간 만에 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빼면 돼요. 이게 시간이 30분에서부터 뭐 1시간 그들 아니면 아예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빼도 돼요. 그러면 색깔은 점점 진해지겠죠. 네. 점점 진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끼내면 색깔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색으로 변한 걸 또 손을 살짝 만져서 똑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목련꽃을 다 버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맛이 어떠냐면 다르냐면 아주 다르지 않아요. 향도 살아있고 오히려 더 살짝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발효가 돼서 순해요. 저희가 이 목련을 큰 병에다 하나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게 신이 매우신자잖아요. 그래서 병을 이렇게 딱 따서 이렇게 맡아보면요. 향이, 매운 향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발효를 한 거는 매운맛이 안 나면서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발효 목련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을 여러 가지 붙여요. 뭐 초코 목련, 뭐 발효 목련, 뭐 하는 사람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까는 중에 처진 거를 해도 되고요. 다 했어. 목련을 다 했는데 보니까 노랗게 예쁜 색깔도 있는데 변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목련 색깔이 나왔어요. 다 건조를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덮음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났으면 그거를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발효해서 또 다시 또 마찬가지로 펴서 또 말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가르쳐 드려 잘. 따로 또 저거 하는 건데 하는 길에 제가 했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오래 놔두시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여기로 다시 또 들어간다고. 식었으면 얼른 담으셔야지 돼요. 예, 병에는 얼른 담으셔야 된다고. 놔두면 또 수분을 또 흡수하신다고. 예. 아니요, 그래서 나왔으면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담으세요. 병에 담으시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놔두시면 또 여기 있는 주위의 수분을 또 다시 먹어봐요. 그러니까 꽃차는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이걸 에코점. 딱! 에코점이 똑 소리 나는 시작점. 그래서 밤에 예. 에코점은 절대로 안 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올린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걸 올려놓고 에코점 해놓으시면, 예. 그 다음날 되면 이게 하시라고요. 아니요. 예. 이게 잠재우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거를 꽃이라는 게 잠재우기라는 게 뭐냐면,
옷을 계속 만지면 이제 말라서 거의 다 말랐는데 거기에 계속 손을 대면 이제 부스러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부스러지는 거를 덜하기 위해서 잠재울 거예요. 근데 잠재울 때도 이제 주무시는 편안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냥 집에 계시다 그러면 좀 움직여주시면 더 빨리 되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손 사용한다? 아니다. 집게. 그래서 대나무 집게가 꼭 있어야 되는 게 꽃은 손이 닿는 닿는 순간에 이 사람의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 때문에 발변을 하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집게로 좀 옮겨주시면서 아니면 만약에 내가 집게 있어서 이걸 신경 쓰면서 돌려 그러시면 이게 이제 계속 놔두면 따뜻하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분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지.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네. 흔들어주시면 수분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시고 훨씬 더 빨리 돼요. 이게 그 다음 단계예요. 집에 또 종이 없으면 종이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뭐든 지쳐야 되잖아. 뭐 이게 무슨 제가 이게 차원제라서 좋고 뭐 이래서 나쁜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추억이 흔들라고 이걸 하나씩 엄청 내렸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게 불편한 게 한 번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필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움직이 조금 이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정성 드린 만큼 맛있고 정성 드린 만큼 예뻐요. 꽃차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80% 정도 확실하게 말려서 올라가셔야지 덜 말린 상태에서 올라가시면 올라가서도 또 발견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꽃 중에 하나예요. 흰색 꽃은. 그래서 은근하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오시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된 것만이라도 좀 빼놓으시고 안 된 거는 좀 다시 올려놓으시고 해서 좀 더 말리세요. 시간이 아직 한 30분 남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위에는 조금 마무리 좀 하시고 예. 위에는 조금 이렇게 지금 발효하는 중인지 지금 한 30분 된 상태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예,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빼면 돼요. 조금 더 해도 되고 조금 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이제 1기생 선생님들 중에 또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다음 달이 될지는 몰라도 그분이 또 보조 강사도 하실 거예요. 보조 강사도 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또 잘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시험에서 오신 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강사도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15강을 이렇게 짜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만 15강을 다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신 선생님들을 한 자리씩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이렇게 큰 자리에 서서 한번 해보시면 어디 나가서 또 그게 큰 밑거름이 되고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 어떤 수업을 했다 하면 굉장히 플러스예요. 어디 가셔서. 내가 수업을 나중에 강사를 땄어.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학습량이랑 뭐 이런 선생님 그걸 프로필을 내잖아요. 근데 프로필 내실 때 이렇게 관공서에서 수업 하신 게 플러스 몇 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숨어서 강의도 하게끔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한 아카데미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님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원칙이 좀 있어서 제가 이왕 시험에서 수업하는 거 시험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시험 선생님들을 많이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강의도 시험에서만큼 강의도 시험뿐이 하실 수 있게 그렇다 그러면 시험에서도 볼 때 글자는 창출도 되는 거고 또 꽃차학교를 이렇게 글자를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강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시험 신청 쪽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네,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여기서
44명 지난번에 배출을 했거든요. 그분 중에 20명이 넘도록 지금 자격증을 공부하시겠다고 쫓아오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공부를. 반도 넘어, 아직도 더 하시겠대요. 그래서 마감했어요, 제가. 못하냐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 한 20명 계세요. 예. 그래서 3차로 오시면서 지금 매주 화요일날 그분들이 지금 강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는데 또 굉장히 좋으신 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45시간에서 2급을 받으셨어요. 그쵸? 근데 나 반값에. 다섯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장사가 또 되시는 거예요. 40시간, 하루 종일 하거든요,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서 하루 8시간을 잡아요. 그럼 40시간만 더 하시면 정말 강사가 되시는 거라 이제 그 기회를 안 놓치시겠다고 쫓아다니시고 그 선생님, 작성받은 선생님들이 10분이 넘으세요. 지금 일기 생들이 굉장히 그 단어도 잘 되고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아신다.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나온 강사 분들이 계시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다른 곳에서만큼 몰라 다른 곳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제자가 있으니까 또 제가 뭐 거기 가면 그분들 써야지 시험에 신문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시험에서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신문 선생님들한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이 꽃차가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제 꽃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뭐 이런 본인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어떻게 제가 그때 그 옛날에 꽃차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땅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꽃차를 또 그때는 꽃차가 이제 초창기였어서 꽃차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창에 가서 자면서 몇 밤 며칠을 자면서 그렇게 배워갖고 와서 혼자서 1년 내내 혼자서 연습했어요. 혼자서 정말 목련을 한다 그러면 목련을 막 그냥 매일 1kg씩 사다가 매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이런 거를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런 걸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게 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좋은 게 꽃차라는 걸 하고 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셔서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그러는데 또 하다 보니까 돈도 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kg를 목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소비자 가격에 아까 그 목련 같은 경우 그거 한 편에 5만 원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게 뭐냐 핸드메이드잖아요. 가격이 없어요. 정해진 가격. 근데 이제 물론 저희 이제 그 꽃차 협회에서도 이제 이게 달라요. 1급 선생님이 겪어서 만들어 놓은 차하고 예, 뭐 또 뭐 특급이 만들어 놓은 차하고 저처럼 명인이 만든 차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맛도 다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를 취미로 할 것인지 내가 이거를 해서 거기서 이게 정말 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저희 일기 동아리 만들어서 등록했어요. 벌써. 그래서 무슨 회의, 뭐, 행사가 있고 이러시면, 시우시에서 아예, 저걸 또 부스도 주셔서 판매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처럼 부가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kg를 하면, 목련을 1kg를 만약에 내가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해도 몇십만 원어치 돼요. 그렇게. 제가 판매를 할 때, 제가 소비자한테 5만 원에 팔고, 또 그, 네. 카페 그런 데 제가 한 번에 3만 원을 팔거든요. 근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몇 군데 안 했는데 이제 점점 늘어서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또 일기생 중에 한 분이 아마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인터뷰까지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문곡동에다가 꽃을 그 커피 전문점에 이제 하면서 여기서 배워갖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 카페가 나서 그거를 인수를 해서 하는데 이 꽃차가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굉장히 또 이거 꽃차 전문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전문점 체인을 만들겠다고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시흥시청에 제가 조금 기증을 해드렸더니 가서 취재를 하신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꽃차는요, 제가 그 카페를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 선생님 장사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말하면 안 급하려요. 꽃차를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처음에는 커피를 드세요. 가셔서 커피를, 이제 커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커피를 먼저 드시는데, 커피를 드시고 수다를 막 떨다 보면 그 시간이 막 한 시간도 지나고 지나잖아요. 그때 돼서 다시 또 커피 먹기 싫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꽃차라든가, 특히 유자 쌍화차 같은 경우는 하나 끓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양이. 그걸 많이 끓여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쯤 됐을 때,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머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내시는 거거든요. 가실 때 다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동업을 하시는 건데 한 분은 아예 안 배우신 분 지금 3개 들어오시겠다고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빠서 못 오시고 배우신 분보다 선분하게 사람을 담으시라고 안 배우신 분이 옆에서 들어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도 놀랐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가족분한테 막 이게 제가 이제 꽃차를 납품을 하면 꽃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저거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만약에 목련꽃이면 뭐 이게 목련꽃을 어디에 좋고 뭐가 좋고 이 세운까지 써서 딱 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달달달 외우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그냥 그 얘기를 막 하는 거. 뭐 이 차는 뭐 조금 다 사가는 거야. 그럼 그것만 사가냐? 이거를 먹으려면 어디다 먹어야 돼? 요즘 다관에다 먹어야 되잖아. 유리사관도 옆에다가 놓고 이거 먹으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엄청 잘 파세요. 저는 저분이 뭐 어떻게 하실까? 안 배우셨는데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꽃을 많이 쓰다 보니까 꽃 팔아달라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 꽃 심었겠다. 어떤 뭐를 심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로 자격증 없는 분 꽃 안 씁니다 그래요. 꽃에 대해서 알아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꽃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꽃차는 좋자고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정립이 돼 있지 않는 분 같으면 돈벌이가 되는데 빨리 따서 팔고 싶겠죠. 약 안 치면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약을 쳐서 그럼 우리 눈으로 그 사람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이게 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꽃차를 하고 내가 꽃차를 하고 꽃차 자격증이 있는 분은 절대로 약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꽃을 납품하시고 싶으시고 또 꽃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부가가치를 높으시고 싶으시면 꽃차를 배우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꽃차를 배우신 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로 꽃이 서울 경인 지역은 어차피 꽃이 없어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사서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엄청 많이 사잖아요. 예천에 계신 분한테는 뭐 100만 원씩 성금을 주고 갖고 와요. 그래야 제가 제 날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몇 분만 갖고 있으면 자기 농사 짓는 거 그냥 판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귀농귀촌해서 뭐 씨앗 뿌려서 뭐 해서 씨앗값도 안 나온다는 분이 허다하게 많으시죠. 꽃차는 안 그래요. 약을 주기를 해야 모르래요. 근데 저희가 뭐 싸게는 키로에 3만원, 뭐 25,000원 3만원, 비싼 건 키로에 7만원 시켜요. 키로로 그래야 얼마냐면 요거 이 비닐 봉다리에 한 요 정도 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좋고 또 앞으로 이제 꽃차집을 전문으로 해서 꽃차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알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배우는 거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요 내 주위에 내가 꽃차해 하면서 자꾸 먹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선물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무슨 어디 선물할 때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나 어디에 선물해야 돼? 나 어디 교수님한테 뭘 좀 해야 되는데 꽃차 좀 할 거 있어? 하고 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 사서 쓰는 거 그 재료값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주부로서도 괜찮은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오신 거고요. 선택받으신 분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흥시에서 여러분들이 1급 과정,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1급 과정을 하려면 140에서 150만 원을 줘야 1급 과정 강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과정을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또 40시간이면 다 인정해 드리잖아요. 인정 잘 안 해줘요, 원래. 인정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시흥시라는 곳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석을 하거나 뭐 피치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석을 하거나 이렇게 지각하시지 마시고, 그건 또 저의,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시에 온다고 했어요. 1시 수업인데 제가 여기 11시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하고 늦게 이렇게 오시는 거 좀 안 하면 좋겠고, 예, 서로 지켜주면서 그래서 뭐 이제 시작 단계보다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사업으로 느껴지거나 내가 기능에서 뭘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께 이렇게 또래또래 모여서 하면 되고요. 이게 꽃차는 더더군다나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하면 3시간 우리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뭐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5시, 6시 어떤 때는 하다가 그만둘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막 9시, 10시도 돼요. 하루 종일 하는 수업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지 지겨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서 내가 이걸 다 일일이 까면서 혼자서 하려고 하면 되게 고된 일인데, 함께 이렇게 같은 거를, 같은 방향을, 같은 취미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예, 그리고 일기가 지금 또 잘 이렇게 동아리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또 나중에 함께 참여도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반장님께 우리 이지혜 때는 반장이 있어서 체력 경례했어요. 반장이 없으니까 오늘은,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고요. 이조가 청소 오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곡식차예요. 저희 그 순서가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리 커리큘럼을 벌써 이달 전에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거에 맞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요새는 날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지금 조금 다를 거예요. 선생님도 좀 바뀌신 선생님도 좀 계시고, 그래서 제가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제가 그때 그 주에 다음 주 얘기를 해드리는데, 다음 주는 곡식차예요. 그래서 현미차가 하고 흥미차, 뭐가 될, 흥미가 아니고, 현미차하고 흥미차를 할 건데 아주 맛있어요. 준비물은? 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개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있으면 한 주에 한 두 개씩 갖고 오시면 좋아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계속 바꿔야 돼요. 네? 네, 나무로 된 주걱이면 좋죠? 예. 현미하고 흥미차를 만들어서 덮어서 아이들이 그냥 드셔도 좋고요. 남편들 그 아침 옷 드시고 가셔도 차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잠깐씩 이렇게 해서 드시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현미차하고 흥미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지개 두 개씩, 한 주에 두 개씩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유도 좀 갖고 오긴 하는데, 저 믿지 마시고, 없어서 손으로 뒤집을 수는 없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